김제시가 김제시 의장 딸을 채용할 당시 채용 공고와 동시에 응시 원서를 받아 채용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익산에서 길을 가던 시민이 폭력 조직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대기업 건설업체가 지역업체와 함께 새만금 사업에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는 우대 기준이 다음 달 발주되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에 적용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제시가 김제시의회 의장의 딸을 채용할 당시 불거진 여러 의혹을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짧은 기간에 채용 공고와 동시에 응시 원서를 받는 건 채용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입니다. 지난 5일부터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 채용 계획을 알린 뒤 내일부터 응시 원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겁니다. 미리 널리 알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채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저 이렇게 보장된 기간은 주어야 되죠. 상대방한테 다. 응시 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김제시는 의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채용 공고를 하면서 동시에 원서를 받는 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알만한 사람들만 지원토록 해 경쟁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최소 15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인으로 해서 뭐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특정은 다 일반인들이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15일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지적을 하니까.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에 따른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의장의 딸이 채용된 자리는 임신을 이유로 직원이 퇴사하면서 나온 겁니다. 미리 채용 계획을 내고 준비했다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완주군의회 부의장인 이양자 의원의 일가족이 잇따라 완주군 공무원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지역 자치, 지방 정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완주군 의회에 이어 김제시 의회 채용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제 막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경매에 넘어갔다면 정말 당혹스럽겠죠.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전주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3억 원을 주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 씨는 얼마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려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설계업체가 자신도 모르게 이 아파트를 법원 경매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일반 분양을 시키고 주택개발이죠. 그리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니까 다시 또 빼앗아가는 이런 강도 같은 일 아닙니까?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업체는 아파트 세 채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역 주택조합이 땅을 사들여 지었습니다. 당시 조합은 토지 매매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이 업체에 6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조합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등기만 넘어가지 않았을 뿐 이미 분양이 끝난 개인 소유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합 측은 옛 조합이 맺은 계약이어서 자신들의 책임은 아니라면서도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책임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조금 참아주시면 원활하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 집에 입주도 하기 전에 남에게 내줘야 할 위기에 놓인 입주자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은호입니다. 익산시내 한복판에서 폭력 조직원이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인들끼리 오해로 생긴 시비 정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26살 손모 씨에게 느닷없이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폭력 조직원이 낀 시비가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는데 조직원 두 명이 인근에 있던 손 씨를 상대 패거리로 오해하고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욕을 하면서 오길래 저희 아니라고 태워주셨는데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니들 조직을 알아? 뭔 상황이야? 하면서 갑자기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제 의식에는 저를 추가 발을 차듯이. 눈이 주저앉고 코뼈와 광대뼈까지 부러진 손 씨는 전치 8주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직장으로의 출근도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폭력 조직원이 무고한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인데 경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일반인들. 저희 익산에서 관련된 조직은 없어요. 대보 명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없다는 소리죠. 대리운전 기다리는 애를 알지가 싸우는 사람을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은 제쳐두고 유흥가에서 늘상 일어나는 주치폭력 정도로 사건을 낮잡아 처리하는 경찰 수사에 허점은 없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공사 입찰 때 지역업체와 함께 참여하면 입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규정이 도입돼 있죠. 하지만 새만금 전주고속도로는 공사 구간이 새만금 밖이란 이유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남북 2축도로의 2단계 공사가 곧 발주됩니다. 공사비가 모두 3,655억 원으로 전북 업체와 함께 입찰에 응하면 입찰 심사 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7월 고시된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일부 대기업 건설업체는 전북 업체의 최대 40%까지 공사를 맡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발주가 예상되는 공사비가 2조 원에 이르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상황이 전혀 딴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구간이 원칙적으로 새만금안이 아니어서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적용을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넓게 보면은 그 동서 2축과 연결되는 도로망이고 또 새만금 지역으로 크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은 또 새만금 사업 예산으로 간주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 그러니까.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공사에 있어서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적용 여부는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어 중요합니다. 2021년 이후 예정된 남북 3축도로 신설과 동서 1축도로 확장 사업 등도 새만금 밖 구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역기업의 공사 참여 보장이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남원시입니다. 남원시는 올해 머물러가는 숙박 관광을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브랜드로 도약한 공동 브랜드 춘향애인을 고급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의 정주 인구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 남원시는 대안으로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광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원 예촌과 국악의 성지, 허브 복합 토피아관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는 숙박 관광 정착에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잠도 자고 가고 또 돈도 쓰고 가고 또 남원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서 남원에 대한 그런 좋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의 시대를 열어 나갈 그럴 때이다. 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화장품은 올해는 천연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을 구축해 성장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을 이끌고 있는 농산물 통합 브랜드 춘향애인은 고급화에 한층 더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으며 지난해 매출 80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목표를 850억 원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춘향 애인이라는 농산물은 지리산 밑에 있는 춘향골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믿을 수 있다. 품질이 우수하다. 그래서 조금 소비자들이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걸 찾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금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팀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치매 안심센터도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농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범 운행 중인 시내버스 호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이승원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오는 17일 전주교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조배수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통합은 보수 야합이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결의대회를 통해 당의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배숙, 정동영, 유성엽 등 도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순창군 지부가 최근 단행된 순창군 사무관 승진 인사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순창군 지부는 순창군이 당초 행정직과 농업직에서 각각 한 명씩 승진시키겠다고 예고해놓고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갑자기 농업직을 빼고 농촌 지도관으로 승진 대상 직렬을 변경했다며 명확한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창군은 그러나 인사 대상인 생명농업과장 자리는 원래 농촌 지도관의 직렬이라며 그동안 부적합했던 직렬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전북 도민이 17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는 지난해 21명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75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4명은 이미 숨진 상태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인력사무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4살 백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 씨 동생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인력사무소에 환기용 창문을 뜯고 들어가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최근 이 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일자리를 알선받아 사무실에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일 포근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6도에서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도로에 눈이 녹지 않아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운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